구독,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탤런트 이원발입니다. 제가 방송을 한 2년 가까이 지금 쉬니까 탤런트인 줄 모르는 것 같아서 앞으로 탤런트라고 얘기를 좀 해주려고. 아이고. 네, 뭐. 그리워요. 지리산 2박 3일 여행 그 이틀째인데요. 오늘 아침에 기도원에서 아침 먹고, 그리고 이제 성삼재에 왔습니다. 성삼재에서 지금 노고산 정상까지 지금 가볼 텐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제 짝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하세요.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제대로 된 등산 복장을 갖추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리산을 오르는 거기 때문에, 뭐, 물이며, 식량이며,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런 여정을 영상에 담아서 좀 보여드릴게요. 예. 가봅시다. 이제 실실 지리산도 이제 단풍을 시작 아주 초기 단계죠.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그 노고단 대피소까지는 이렇게 인도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고요. 그 한 400m 못 미친 지점에, 400m 될까? 한 300m? 예. 지점에 이렇게 좀 바로 질러서 올라갈 수 있는 또 산행길이 있어요. 예. 이제 그 길로 한번 가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대피소에서 노고단 정상까지 가는 길도 아주 무난합니다. 그래서 뭐 시간도 한, 아무리 천천히 가도 노고단 정상까지 1시간 반이면 뭐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고요. 예. 그래서 일반인 뭐 등산객이 아니래도 좀 많이 오는 곳입니다. 제 짝한테 지그재그 보행법을 가르쳐 줬더니 그 아주 그냥 산이 즐겁답니다. 네. 없죠? 응. 여기서 옷 벗고 갑시다. 자켓은 벗고 가는 게 좋아. 네, 이렇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렇게 한 20분 오르다 보면 땀이 차니까 옷을 갈아입어주는 게 좋습니다. 벗어주는 게 좋았죠, 자켓을. 동조하시는 거죠? 동조하시는 거죠? 또 인도로 올라가도 되지만 이제 계단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노고단 꼭에 2km 남았다. 여기서 우측으로 올라가면 바로 대피소로 바로 올라섭니다. 이게 산줄입니다. 노고단 대피소를 좀 새로 짓는 모양입니다. 일부는 적고요. 그렇지. 저기가 노고산. 네. 저쪽입니다.
노고산 대피새 오면 바로 공중화장실이 있고요. 아쪽 정상입니다. 자, 노고산 정상 저까지 가야 되고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네요. 자, 지금 원래 노고산 올라가려면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뭐 공사 때문에 폐쇄를 시켰고 저쪽으로 올라간답니다. 저기가 노고단 고개입니다. 네, 여기가 대피소에서 일리 올라오면 되는데 공사라 지금 폐쇄를 시켜서 돌아왔습니다. 여기가 노고산 고개입니다. 아이고. 자, 이제 여기 노고단 고개에서 종주로 하려면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네. 지금 날이 흐려서 지금 안 보이지만, 네. 이제 노고단 정상을 갈 텐데 저쪽입니다. 네, 노고단 정상 올라가는데도 계단을 다시 넣네요. 재정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갈림길에서 좌측은 이제 내려오는 길입니다.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저기 공사하고 있는 노고단 대피소 보이고 있습니다. 와, 안 보이네. 밖에가 쌓여. 와, 이거 보세요. 아, 이거. 금세 그냥 구름이. 저희가 노고단 정상입니다. 노고단 도착했습니다. 노고단
구독, 좋아요.